오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이 전례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고 고맙습니다. 광구장 신부님, 본당 신부님, 또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모든 신부님들과 모든 수녀님들께 고맙고, 매우 고맙고,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신 예수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교황님을 통해서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황님을 만났을 때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주고리에 가십시오. 그곳에 가서 머무십시오라고만 하셨습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삶 안에서 늘 해주신 것처럼 이곳에서도 이 마지막 순간들을 동반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지금부터 잠깐 하느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독서에서는 한 예언자가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언자들 모두는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하거나 사고 팔거나 자식들을 낳는 우리들과 똑같고 똑같은 분들이셨지만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겼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이두 가지입니다.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었고 하느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과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방법이 아니라 예언자들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민족과 함께 살았고 자신들의 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자신들의 사람들 속에 살았고 문화 속에 역사 속에 종교 속에 살았고 삶의 스타일 속에 문화의 변화 속에 역사의 변화 속에 모든 변화 속에서 살면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말해주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느님께 그 사람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언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들처럼 되고자 한다면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들처럼 같은 방법, 같은 성향을 가지고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곧 하느님 그리고 우리의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성 바울께서는 하늘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전 순시관 대주교님이셨던 호서 헤릭 대주교님은 어디 계신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십니다. 어떻게 살아계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계실까?
어디에 살아 계실까? 그분의 몸은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두 세대가 지나면 모든 죽은 이들처럼 그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과 우리에 관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 답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누군가 죽게 되면 호소대 주교님 돌아가셨습니다. 하느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앞에서 하늘의 천사들처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천사들에 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항상 사랑하신 하느님 앞에서 삽니다. 사랑 안에서 그들은 삽니다. 항상 사랑 안에서 삽니다. 전 순식간 대주교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느님 앞에서 살고 계십니다. 제 이 독서에서는 또 몸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토인들이 성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성 바울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그분의 몸과 함께 부활하신 것처럼이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분의 참 몸, 나는 그분과 함께 먹었고 그 몸, 즉 먹는 몸, 부활하신 그분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는 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것은 그런 몸을 지니신 부활하신 그분께서 벽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고린토인들이 묻습니다. 죽은 이들이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 바울로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무덤이나 물질적인 몸은 묘지나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몸이 부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선임 순식관께서는 천사들처럼 사랑이신 하느님 안에서 삽니다. 그분의 몸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하실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이미 영혼과 육신으로 그곳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께서 계시는 그곳에 우리도 나중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행복 선언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실현하는 사람, 모든 것을 실현하는 인성을 지닌 그분은 바로 주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당신께서 지니셨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모 마리아 또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즉 당신이 받으신 그 모든 사명을 실현시키셨습니다. 성모 마리아께서는 집에 머무시면서 평생을 예수님과 요셉을 위해서 봉사하셨습니다. 이것만 하셨습니다. 당신이 받으신 사명에 100%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이 행복을 실현하고 싶다면, 우리들의 사명을 잘 살고 싶다면 100% 실현하는 것입니다. 일독서는 우리가 예언자들이 되고 싶다면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독서에서는 위대한 확신입니다. 천사들처럼 우리들은 하느님 앞으로 갈 것이고 물질적인 몸은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처럼 살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지닌 그 사명을 100% 실현하는 것입니다.